유튜브는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실하면 실수 나가면 안 되니까. 금방 올라가니까. 떠들면 안 되겠네. 예? 아니요, 상관없어요. 큰 실수는 없으면 돼요. 아니, 방송하시는 분이 양은 보였구나. 요거 좀 높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아우, 그냥. 이걸 났다고? 예. 아우, 아니, 불러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줘야 되니까. 못 떠나니까. 드세요. 아까 점심에 우리 뚱뚱이 먹었구나.
먹으려고 맥주 따줘? 아니 맥주 드실래요? 안 먹어. 그럼 이따 회 따줄게요. 손님, 손님 소주 한잔 하실래요? 어? 소주 한잔 하죠? 한 잔만 해야죠. 야, 뭐 그렇게 많이 따네. 이게 한 잔이지. 성현이도. 야, 나 술 포기했는데 한 잔은. 무슨 얘기 하더니 부순 잔 먹어. 네? 아, 그 부분 잔만 먹어? 부분 잔만 먹어. 술 포기. 요걸 좀 타서 드시면 좋아. 사장님 어디 왔어요? 아까 아니지 뭐. 음식은 조금 남지 않도록 집에다 모셔드릴게요. 아, 다른 거 안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가능하면 다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이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가져가신 음식은 꼭 식사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술 한잔 하고 전화했대 안 먹더만. 뭘 하고 있었나 보지. 야호 오빠.
있었는데 내 벌써 아니 홍시언니 전화도 안 받아서 이동중 가수님 그거 네, 집 있는데 옆에 홍시언니 때려치고 이쪽으로 돌려 외롭다 나 외로운데 아무나 그냥 오는 거야 그럼 제가 갔다 여기 저 부산이잖아 부산은 너 무슨 거리를 온다잖아 아 온다고요? 와 하러 오고 가서 나 나올 테니까 약간 사시라고 나쁜 놈이야 진짜 나 원래 나쁜 놈이야 집에 나간다고 오늘 밤에 열차 끊어 놨어요 또 아니요 저 저녁에 있대요 못 가면 전화해 못 가면 안 가지 당연히 총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오늘 저녁. 아 그래요? 아 그럼 아예 포크를 갈 거 하지 아니 서회장 따라가요 그냥 오늘 저녁. 내일 가요. 아니 저기 마명대 갔으면 또 저거 보고 2층으로 올라오. 아, 마명대 나왔죠? 예. 저도 그 세훈이 찜찰 아닌가? 누구? 아, 세훈이 찜찰 뭐? 세훈이 찜찰. 아 김세훈 가수 찜찰이요? 제팬이잖아. 아주. 아이고 올라가서 창피하냐고 그러면 아유 어떻게 여기 가서 창피해요 아유 너 근데 나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남명대 갔으니 아 그래 앉아있구나 그래 앉아있네 아이 그러니까 이영감 닮았다 탤런트 이영감 닮았다고요 누구? 이영감 아직 갔지 않는데 이영감 닮았다고 지내신 가수에 안 왔네 오늘 나는 김현정은 그렇게 탈출할 편은 아니니까 왜 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지내심 얘기를 하잖아 지내심? 바람을 메꿀자고 얘들 총장님 동조조건을 싱가포르 가야 멋지게 싱가포르 자기 짝 네. 소식 아니 동조조건 구독 했던 바에 사진 이렇게 몇 장 찍어서 안 해주면 너 짝이냐? 회장님도 도전하라 형아 지내시는 거 짝이야? 네가? 회심 20일 전에 만났어요. 근데 네가 짝이냐고 왜? 인사해가지고 보고 왔어. 짝이라고 그래? 여기는 지내시는 가수 좀 동조. 너 짝이 바뀌었어? 너 바뀌었다고 해서 수시로 바뀌었잖아. 수시로. 짝을 어떻게 나고 통화할 때 날씨나면 몸매 먹으면 무조건 콜이. 아니야 원래부터 지내시는 지금까지 지내시는. 아니 나보고 운세기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내일 되면 또 바뀌어요. 아 경기로 바꿨다가 요즘은 정선이로 또 바꿨다더라고 그럼 나도 바꿀까요? 양원 오빠 치니까 나는 성균이 나 김치도 막 갖다 줘서 한도 마음껏 줄게 인기 딸이야 다 일일이 내가 얘기를 뭐 하잖아 야, 그래서 선미한테 튕기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야 너는 목숨 걸고 동진이 팬이잖아 쟤는 목숨 걸어 아 진해심 가서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영원한 팬이고 그지? 항상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멘 믿자고. 아 진짜 못 배려만 안 돼. 우리 지현수 가수님은 내가 항상 좋아하고 그런. 일단은 뭐 좋은 일 있을 거야 앞으로. 이제 좋아 고마웠잖아. 나와서는 누나라고 하지 말라랬지. 나 다 아는데 뭐. 그럼 나도 언니라 부르지 말까요 그냥.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갈비 가져와. 이거 깔고 있어갖고 미안해갖고. 내가 해놓을게.
그것도 굉장히 누나요. 선인님 잠깐만 보겠다고 하세요. 선인님. 남도 그러는데요. 선인님 어디 계세요? 이거 오빠 아니요? 얼굴은 70이죠. 마음은 39이에요. 갈비나 가져와? 회심은 39이죠. 갈비 왕창 가져와 있으면? 알았어 새로 떠났어. 뭘 왕창 가져와? 유희씨가 유희씨가 여기 있어요? 아니지 한 10살 정도는 한 살 보이죠? 유희씨가 약간 로이스키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 해줄 짱이지. 몇살 이상 차이가 나고 젊어 보이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죽이지. 진대심 가수보다 훨씬 못 보이지. 비슷해, 나이가? 많다니까. 네. 해준거 언니라게. 언니라게 아까 더 먹었어. 진대심이랑 10살은 더 먹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그래요. 이거 급하게 드시면 체내하면 큰일 나니까 천천히 꼭꼭 천천히 꼭꼭 드시고. 아유 은숙씨 감사해요. 아, 오늘 1부 행사를 성황리에 이렇게 잘 마치고 또 만난 식사 타임에 제가 2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이호성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저에 대한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식사 중이셔서 사실 행사 중에 이럴 때 마이크 잡고 MC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입에 뭔가가 들어가고 있을 때, 술 드실 때. 예. 그러나 이렇게 드시면서 이쪽 무대를 향해서 저도 한 번씩 봐주시고 예.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하시는 동안 우리 또 여러분들의 귀를, 눈을 즐겁게 해줄 우리 앞에 이야, 막 번쩍번쩍합니다. 아랑 고고장구 인천, 인천지회 우리 또 멋진 분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부 시작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KBS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그 어린이 방송 프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꺼야 꺼야 갈 거야 그 MC 김정식 개그맨 이후에 이호성 노래 아저씨로 MC를 3년간 보다가 KBS에서 잘린 뒤로 노래 강사라는 직업을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노래 강사로 활동을 해온 MC 이호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인사할 수가 없죠. 이번에 움직이 들어서 손이라도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손 든 분들은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동안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천지회죠. 인천지회 아랑 고고 장구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은 박수를 치실 수 있습니다. 자, 큰 박수와 환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수들은 낮에 못 만들겠더라고. 응? 낮에 안 만들겠더라고. 내 아우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가수. 정말 인간성 좋고 그래도 나름 귀염이라는 호칭이 있는 코가 잘생긴 가수. 정리하려고. 김현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씨 나와주세요. 원래 인생이 생방송이라 여기 잠깐씩 더 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현 씨가 지금 리허설 없이 입장을 하다가 지금 음악하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이제 좀 다 하고 다 하셨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오늘 뭐 여차저차 하면은 온라인 탈 수도 있는 분위기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가수 김현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아, 노래할 텐데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 씨, 우리 아랑곡을 나누고 친구와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에 나오셨어요? 고창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수 김현이 부릅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어디서 만나는 모르시던가요? 떠나죠 상한 마음 고창에서 왔어요. 조망하고 꽃을 따고 잠시 옷 갈아입고. 아, 옷 갈아입고. 네. 아유, 형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식사는 좀 낮춰 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드신 분은 한번 함성 한번 질러 보실까요?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 여러분 두 손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고, 왼손을 들면 뜨거운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
박수 박수. 아 이거 하자는데요. 이거 하자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손 박수. 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옆에 지금 어마어마한 경품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행운함 이따가 행운권 추첨도 이제 하면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 오늘 이 행운권 추첨에 10분을 선정을 해서 10분에게는 금 10량을 담을 수 있는 봉지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스타트로트라는 TV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대스타가 탄생을 했었죠. 물론 노래교실도 다 투어했던 친구 임영웅 씨가 잠시 30분 뒤에 이 앞에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또 아랑곡호 장르팀의 부지역입니다. 자, 우리 복구 맞나요? 자, 김현님이 인천지회. 김현님 준비되셨나요? 아직 지금 옷을 지금 속옷까지 갈아입는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월에 접어들고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날짜도 몰라요. 12월 4일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여러분 추억의 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김현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에 또 이번 행사를 제가 이렇게 뜻깊은 곳에 행사를 진행하는 MC로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아주 좋아하고 참 인간성 좋은 형님 하는 사이인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또 MC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옷은 갈아입으셨나요? 안 갈아입으셨어요? 그럼 아직 지금 선물이 지금 포장 중이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옆에 이제 쭉 선물을 이제 쌓아둘 텐데 지금 선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포장이 끝나는 대로 요번 퀴즈를 맞히는 분에게 바로 선물을 하나 예약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가 3개가 있습니다. 몇 개? 3개. 3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자, 손으로! 1개! 땡! 몇 개? 2개! 왜 2개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2개! 오케이! 자, 우리 형님인가요? 아우님인가요? 예약됐습니다. 경품 예약 제가 기억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우리 김현 씨, 아직도 그래요. 옷을 지금 한땀 다 수놓은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형님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앞에 안경 쓰신 남자분. 자, 이제 준비가 됐네요. 역시 저 의상을 입는다고 속옷까지 갈아입은 남자. 자, 우리 잘생긴 남자, 특히 코가 잘생긴 가수 여러분의 지렁둥이 김현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인생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자, 우리 또 김현 씨의 무대를 빛내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장구와 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우리 아랑구와 장구 팀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소원이와 너희와 함께 퍼포먼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권창기서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권창기서 왔어요. 왔어요. 어서 오세요. Oh,
배추잎이 막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아, 또 왔습니다. 또. 아, 저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내가 또 이렇게 귀한 꽃이 처음. 한 장 들어있어요. 한 장.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아까 그 안경 쓰신 우리 또 팬분. 이야, 당돌한 여주. 어, 이게 아주 몸에 좋은. 여기 보니까 비아그라도 들어있네요. 자, 정력이 좋은 비아그라 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지금 이제 뭐 진행될 순서가 아주 여러 순서가 진행 준비 중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구 팀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 즐거운 이 여흥 시간을 위해서 또 풍부하시는 분들이 오늘 세 팀이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배꼽을 빼놓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무대에 모실 분은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릴 수 있는 네네. 네, 뭐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뭐 지금 큐시트가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지금 그때그때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부 사회를 봤던 우리 현우 씨와 저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키가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만 명이 모였던 오디션에서 키 순서로 잘려서 제가 조금 커가지고 1등하고 저보다 조금 작아가지고 2등 차지한 현우 씨입니다. 자, 원래는 그 송강호 선생님 하면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진미령의 미운 사랑부터 해서 최근에 뭐 서지호 양의 남이가 그리고 또 평행선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는 노래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수없이 많은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 송강호 선생님의 무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장구팀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우리 복수리 11남매 여기 잘생긴 선남선녀의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몇 번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가수 요즘 아주 조행무진 방송과 라디오 할 거 없이 행사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활동 중인 우리 이현승 가수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현승 씨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현영님 생일 오늘 축하해주러 이렇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현영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다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 네, 제가 이번에 잘생겼다. 제가 또 가봐야 돼서 우리 송강호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제 신곡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남자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그 곡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많이 행복하세요. 이현승 남자의 눈물 다시 따끈따끈 신곡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믿고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써니 놀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현영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오늘 밤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가수 이현식 씨. 아유,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아까 순서가 잠깐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나올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작곡가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이기도 한 우리 송광호 선생님의 무대로 맞이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현승씨 마이크 주세요. 현승씨 동계사는 나중에 하시고 마이크를 가져가시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자, 우리 이거 세팅하는 동안 네. 잠시 인터뷰 좀 하죠, 뭐. 이효성 동생이 2부 쇼로 또 MC를 맡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우리 김현 회장님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와서 축하해 주시잖아요. 저는 김현 가수님하고는 3년, 4년차 들어가는데요. 요리교실에 왔다가 우연히 노래가 마음에 들고 오픈했다가 다른 노래 받지 말고 5년 동안은 무조건 고창에서 왔어요만 미세요. 맞습니다. 저도 작곡가지만 곡 줄 수 있지만 5년 동안은 저한테 곡 받을 생각하지 말고 뜨고 나면 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도 한번 꼭 채워야 내년이 5년째입니다. 여러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창에서 왔어요가 지금 제2의 안동역에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노래교실 전국구에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멋진 송강호 선생님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문예옥이 불렀죠. 평행선을 송강호 버전으로 부탁해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
자, 계속 이어지는 거 남이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빠져. 우리가 남이가. 갑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아름다운 장소도 있고 전국에 있는 품박이 그 다음에 또 제 노래 불러준 많은 가수분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미운사랑 이후에 이 노래를 현재 제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평행선 그 다음 할머니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작곡가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남이가 갑니다. 뜨거운 노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작곡가이자 노래 선생님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송강호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건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남이 불러주지 않으면 히트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김현 가수, 개인적으로 김현 회장님 노래도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한 곡을 더 기회를 또 주셨군요. 아, 그래요. 원래 각본 없는 드라마였는데 두 곡으로 마치기로 했다가 지금 급하게 신청곡이 들어온 결과 미운 사람, 진미령 씨의 또 제2의 삶을 만들어주셨던 곡 중에 하나죠. 네. 미운 사람 청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올해가 10주년이 됐네요. 댄스로 그냥 발라드로 여자 키 남자 키 감사합니다. 미운 사람까지 우리 또 송강호 선생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가수는 나오기만 하면 그냥 한다 말이네. 아이고야. 정말 대단한 무대입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까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던 써니야 놀자.
써니와 놀자의 참써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먼저 한 곡 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뭐 지금 간벌이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잠시 대기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장구치며 노래하는 가수, 장구치며 노래하는 가수죠. 김민정 씨의 인생은 후반전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아주 한미모하시는 가수. 자 김민정 씨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여러 장구 팀이 무대에 서는 관계로 이게 장구가 또 다 각자 소유입니다. 이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무대 팀장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준비 어떻게 되셨나요? 아, 또 아까는 반짝이 의상에서 이제 아주 또 럭셔리한 자축빛 의상을 입으시고. 자 다시 한번 소개 올립니다. 장구 치며 노래하는 가수 김민정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남이니까 필요할 거야. 남이니까 필요할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유, 굉장히 천천히 하세요. 오늘 밤새 건데. 괜찮습니다. 이건 내가 보고 해. 마이크 나오죠? 네, 네. 하나씩 뒤집혀. 이게 박하예요. 안 나와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어떻게 사이즈는 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유 오늘 민정 씨를 세 번 소개합니다. 장구 치는 민정 가수 김민정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 치며 노래하는 가수 김민정 씨의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자꾸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잘 식어야 되는데 아까 비약이라도 좀 먹였으면 잘 썼을 텐데. 자 이제 여기 스탠드를 치워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아까 소개했던 써니! 써니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써니, 찬써니 씨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하신 분목은 써니야 놀죠?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편의사 같은 편의사 너무 성공하고 선생님 있어가지고 자 써니야 아까 내가 네. 언니 그거 봤어요? 이쁘지? 아 예뻐요. 안 예쁘다 그러면 때릴 폼이에요 지금. 근데 빼딱구를 신었는데 빼딱구가 너무 커가지고 웃었잖아. 아 그래요? 잘했어요. 제가 송강호 선생님 온다고 해서 내가 옷을 입고 동대문 가서 맞추고 왔거든. 안 되게 맞게 맞췄어. 자 오늘 무대에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우리 참선이씨 써니야 놀자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저의 스타일대로 갈게요. 만남 스타일. 우리 백댄서 남자 두 분이 아유 잠깐 잠시만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제가 뒤에서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아유 이렇게 등치가 그냥 산만하신데 움직일 때는 그냥 얼마나 깃털처럼 사뿐사뿐 잘 움직이나 몰랐어요. 아까 고동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아유 이거 진짜 이건요, 이게요? 인간 문화재 등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써니야 놀자의 또 멋진 남성분 선물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조용히 주제 내려가시고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남녀 혼성 듀엣입니다. 아 가수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 일단 이 남성분을 보시면 아 그래서 매트리스구나 하실 겁니다. 서원섭 씨와 송주환 씨가 한 팀으로 활동하는 매트리스의 노래 제목은 장모가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직 준비해요? 네 그래요. 자 매트리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죄송합니다. 아,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큰 매트리스, 얘가 작은 매트리스. 아, 자고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침대 둘입니다. 네. 침대 둘. 반갑습니다. 송강호 선생님 직권이에요. 어쩐지. 자, 오늘 저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딴 데 같은 경우는 수건만 입고 오는데 오늘 바지 입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